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배추를 씨를 심어 보려고, 그러니까 파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는 그 전에 다른 거뭐 사왔던 포트를 재활용해 가지고 50개짜리에다가 상토를 다 채웠습니다. 상토를 다 채우고 씨를 하나하나 세 가지고 넣습니다. 그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탁 심는 게 있던데, 저는 이제 이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모종을 사다가 옮겨 심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키워보려고 구멍 하나하나에다가 씨를 두 개씩 심고, 흙으로 다 덮어주고요. 이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첫날 물을 쫙 주고, 이거를 이제 그늘진 곳에, 해가 잘안 들어오는 곳에 두었어요. 몰랐죠, 그때는. 첫 번째 날 가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 날 가니까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건줄 알고 예쁘다고 남들 보여주고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은 거의 콩나물처럼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쑥 올라와가지고 자라나? 그리고 이제 너무 키가 커서 올라오니까 휘어지고, 물 주다 보면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일쯤 됐을 때 밖에 내놨어요. 밖에 내놨더니 물을 주면 물을 맞고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해를 처음부터 너무 못 봐가지고 웃자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구나. 해를 처음부터 어느 정도 보여주고 키워야 되는 거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싹다 뽑아버리고, 새로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지금 다 하나씩 뽑고, 이 뽑은 자리에다가 다시 지금 씨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뽑고요. 여기다가 다시 구멍을 내고, 이번엔 두 개씩 안 심고, 제가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키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다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쇠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다시 다 덮어줬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해가 이렇게 뭐확 그러니까 하루 종일 쨍쨍 햇볕을 보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달진 데다 놔두지 않고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늘진 데다가 이렇게 햇볕 보는 데다 놔두니까 비교가 되죠. 이게 같은 이틀째 되는 날 건데, 오른쪽 거는 쑥 자라 올라온 게 보이시죠? 왼쪽 거는 제대로 한 거고, 오른쪽 거는 너무 웃자란 거고, 이건 3일째 되는 겁니다. 3일째. 그래서 지금 심어 놓은 게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뭐 10일에서 15일 정도 키워서 다시 그 모종을 옮겨 심고 배추를 키우면서 또 중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